의관 의사표시죠. 차고의 의관 의사표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거의 반드시 나옵니다. 일단 개념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것이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개념은 뭐 어렵지 않죠, 그죠? 일단 효과는요, 유효합니다. 다만 차고를 일으킨 부분이 중요 부분이고 차고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 중과실이 없으면 이때는 차고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다만 이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하냐면 대항하지 못해요. 여기까지 이제 법조문이고요. 여기다 이제 살을 붙이면 돼요. 첫째, 자 개념에서 우리가 첫 번째 주의하실 점은 반드시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된다는 점이다. 만약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차고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는 사례를 들면서 차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질문은 아주 잘 내요. 그래서 일단 규범적 해석이다. 자연적 해석하면 차고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심할 것은 뭐냐면 동계차고거든요. 교재 이제 우리 교재는 동계차고부터 나오는데 동계차고는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취소가 가능한데 복잡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복잡하게 하면 안 되는데 간단합니다.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유발된 경우에만 차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동기차고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지만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가 되거나 상대방에게 유발된 경우에는 차고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 부분이어야 됩니다. 일단 중요 부분이어야 되는데 교재 잠깐 볼까요? 차고 교재 안 봐도 되는 건가? 교재 안 봐도 되겠네요. 자, 중요 부분이어야 되는데 일단 중요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표의자 입장에서 다른 말로는 주관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 입장에서도 객관적으로도 중요해야 비로소 중요 부분이다. 다시 말하면 표자 입장에서만 중요하면요, 중요 부분이 아니고 일반이 봤을 때도 중요해야지만 비로소 중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 부분과 관련돼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비로소 중요 부분이다. 따라서 차고가 있었는데 그 차고에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 부분이 아니고요. 차고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죠? 취소할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땅값이 오를 줄 알고 샀어요. 안 올라요. 중요 부분인가요? 안 오르면 이득이 없는 거지 뭐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것들은 뭐가 아니에요? 중요 부분이 아닌 거죠. 다시 말하면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중요하고요. 그냥 따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시가 가격이죠. 수량 지적 부족은 중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이런 것들이 중요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거래의 안전보호를 위해서 중요 부분이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시가 수량 지적 부족은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하더라도 뭐가 아니죠? 중요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 부분임은 누가 입증을 하느냐? 중요 부분이 입증이 되면 결과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니까 중요 부분임은
취소하고자 하는 표우자가 입증을 한다. 끝이죠.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단순한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중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과실과 중과실을 구별해야 되는데 일단 과실은 단순히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게 뭐죠? 과실이고 중과실은 누구나 당연히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게 중과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단순한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은 뭐가 돼요? 과실이고 현저하게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은 뭐가 되는 거죠? 중대한 과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누군가를 신뢰했기 때문에 확인을 안 했어요. 그럼 이거는 뭐죠? 과실입니다.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이에 반해서 아무런 이유도 없어요. 이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작정 확인을 안 했다면 그것은 중대한 과실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어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공장을 건축하려고요. 토지를 매수했어요. 그러면 공장을 건축하려고 토지를 매수했는데 실제로는 그 땅에서는 공장을 건축할 수가 없는 땅이라면 토지를 매수하게 된 뭐의 착오냐면 동기의 착오인 거죠. 그죠? 내가 지금 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매수했는데 실제로는 뭐죠? 공장을 지을 수가 없는 땅이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동기의 착오니까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죠. 다만 이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만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건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무작정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고 그것이 중요 부분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취소할 수 있겠죠. 자, 중요 부분일까요? 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공장을 지을 수가 없게 됐다면 명백히 뭐가 존재하는 거죠?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하는 거니까 중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없어야 돼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매도인이 공장 건축이 가능하다길래 믿고 신뢰하고 확인을 안 했어요. 그럼 이거는 뭐죠? 과실이니까 착오를 이유로 뭐 하는 것이 가능해요?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아무런 이유도 없어요. 근데 무작정 공장을 지울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 안 했다면 그때는 뭐가 되는 거죠? 중과실이 되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죠?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따져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과실이 존재하면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는데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만약에 상대방이 표우자의 중대한 과실을 이용해 처먹었다면 이때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도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중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누가 입증하느냐. 만약에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되면 뭐 하지 못하죠? 취소하지 못하게 어서 오십시오. 막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입증은 누가 입증하냐면 상대방 측에서 입증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효과 관련돼 가지고요. 취소할 수 있고 취소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부가적으로 우리가 좀 유의하실 것은 뭐냐 하면 첫째,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착오 자체는 뭐가 아니죠? 위법한 것이 아니니까요. 따라서 착오를 했다 그래서 그것이 뭐인 것은 아니에요? 불법행위인 것은 아니니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하지 못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없는 거죠. 따라서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이게 실제로 착오죄에 대해 궁극적인 이유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공장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바보가 아닌 다음에 중도금 안 주겠죠. 매매대금 안 주겠죠. 그러면 상대방 측에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뭐 할까요? 해제하겠죠. 해제하면 원상회복도 하고 무엇도 해줘야 돼요? 손해배상도 해줘야 되는데 그때 무작정 손해배상해 줘야 되느냐? 아니다. 만약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면요? 취소할 수 있다면 취소를 하게 되고 취소를 하게 되면 손해배상을 별도로 뭐 할 필요 없어요? 해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결국은 물건을 뭔가를 잘못 구입했을 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느냐 아니면 안 해도 되느냐가 결국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야 관련이 되는 거니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선택적 행사가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사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지만 자 만약에 상대방의 기망오류 인해서 법률 행위를 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공장을 건축하려고 지을 수 없는 땅을 매수한 이유가 상대방 측에서 기망하는 바람에 사기치는 바람에 공장을 지을 수 없는 땅을 구입한 거라면 이 사람은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도 있어요? 취소할 수도 있고 사기를 이유로 뭐 할 수도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 선택적 행사가 뭐죠? 가능하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그죠?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저번 주도 많이 안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는 막 뭐라 그러죠, 그죠? 막 속상하지, 진짜 속상. 진짜 적절한 용어를 저한테 가르치죠. 속상했어. 제가 아주 집에 가면서 뭐죠? 그 요새는 그 한 타임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새는 제가 대전에서 잠을 안 자요. 잠을 자면은 계속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요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기차 타고 집에서 서울에서 오는 거잖아요. 와가지고 왔는데 저번 주에 몇 분 안 계시니까 그래서 제가 막 속상하더라고. 집에 가면서 막 뭐죠? 울고 싶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오늘 왔는데 또 오늘도 몇 번 안 계시는 거라 가지고 이런 세상에 하산할 때가 됐나. 근데 다행히 늦게라도 오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죠? 예? 왜 저번 주도 안 오시고 오늘 늦게 오셨잖아요. 그죠? 아, 그런가요? 아무튼 간에 빠지지 마세요. 시험 얼마 안 남았어요. 따져보면. 자,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근데 착오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습은 해야 되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해야 될 정도는 뭐죠? 요 정도입니다. 확실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교재 잠깐 볼게요. 교재 21페이지 보시면 21페이지 자, 의 나와 있죠? 착오가 뭔가요?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거죠. 교재는 없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무슨 해석을 해야 돼요? 규범적 해석이죠. 그 다음에 동계착오는 원칙적으로 뭐 하지 못해요? 취소하지 못하지만 표시가 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죠. 그래서 교재 1번 표시가 된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 2번 상대방이 동계착오를 유발시킨 경우에는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3번은 갑자기 이거죠. 그죠? 사기를 당했으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뭐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가 있다. 5번도 마찬가지예요. 4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동계착오가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사기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뭐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가 있다. 뒤에 나올 내용인 거죠. 그 다음에 3. 착오로 인한 취소의 요건에서 넘겨보시면 1. 무슨 착오해야 돼요? 중요 부분에 착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래가지고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 요거죠. 표의자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일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도 뭐가 해야 돼요? 중요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2번에서 이제 구체적인 예들이 나와요. 예들이 나오는데 이 예들을 보실 때 항상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으면 중요한 거다. 교재에 나와 있는 예들이 시험 문제 나온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많은 거니까. 그죠? 경제적 불이익이 있으면 뭐예요? 중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동그라미 1번 토지 매매 위치, 경계, 현황 이런 게 잘못돼서 뭐가 있다면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으면 뭐가 돼요? 중요 부분이지만 시가, 수량, 지적 부족은 뭐가 아니에요? 중요 부분이 아니다. 따로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것도 다 뭐예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으면 뭐가 되는 거죠? 중요 부분인 거죠.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동그라미 2에서 매매 등에 있어서 소유자에 대한 착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갑돌이 땅인 줄 알고 땅을 샀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갑순이 땅이에요. 이거를 갑돌이 땅이 아니라 갑순이 땅이면은 등기를 못 받겠구나. 경제적 불이익이 있네. 큰일 났네. 착오의 중요부분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착오는 이행이 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갑돌이 땅인 줄 알고 땅을 샀는데 갑순이 땅인 바람에 이전 등기를 못 받으면 그것은 착오 문제가 아니라 채무 불이행 문제인 거예요. 착오는 무엇을 전제로 한다고요? 이행이 된다는 걸 전제로 해요. 그러면 갑돌이 땅이든 갑순이 땅이든 이전 등기가 된다면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거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중요 부분이 아닌 거다. 이런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항상 착오에 대한 예를 공부하실 때는 이행이 뭐예요?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행이 된다면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뭐가 아닌 거죠? 중요 부분이 아니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도 당연히죠.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부과됐어요. 뭐가 있는 거죠? 경제적 불이익이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중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매매 대금 채무인 줄 알고 보증계약을 했으나 대여금 채무 이게 무슨 말이에요? 1억 매매 대금 보증 쓰려고 보증 썼거든요. 근데 1억이 맞긴 맞은데 빌린 돈이었어요. 경제적 불이익이 없죠. 그잖아요. 금액이 같은 거라면. 다시 말하면 금액이 같다면 그 원인이 뭐든 간에 보증계약을 쓴 것에 대해서 뭐가 없어요?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니까. 뭐가 아닌 거예요? 중요 부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얘들은 외우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고 이야기한 도구는 뭐죠? 제가 드린 게 전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뭐 하지 못해요? 취소하지 못한다. 해가지고 1번 개념이 나오고 2번 입증은 누가 합니까? 중과실은 상대방 측에서 입증하고요. 다만 상대방이 3번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뭐에 처먹었어요? 이용에 처먹었으면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효과 1번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요.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을 받는데 그거는 여기서 공부할 게 아니라 뭐죠? 취소에서 공부할 내용인 거고요. 우측에 보시면은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4번 다시 말하지만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7번 상대방은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하지 못합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나머지 내용은 우리가 취소해서 공부할 내용입니다. 적용범위 특별한 건 없고요. 3번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요. 5 해가지고 착오와 담보 책임은 담보 책임만 주장할 수 있고 착오로는 뭐 하지 못해요? 취소하지 못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반드시 숙제될 내용은 이 정도인 거고요. 아주 타이트하게 숙제하셔야 돼요. 어차피 착오는 시험 문제가 뭐예요?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하자 있는 의사표시 해가지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죠. 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요거죠. 기망, 속였더니 기망으로 인해서 착오가 일어나고요. 그 착오에 의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면 이게 뭐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다. 물론 이걸 빼면 어차피 이것도 뭐죠? 착오죠. 따라서 사기를 당한 사람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뭐 할 수 있죠?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요건인데요. 첫째,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기망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기망이 없으면 그건 뭐예요? 착오에 불과한 거니까요. 근데 기망, 속임수가 있어야 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고지 의무, 알려줄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침묵으로도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침묵은 기망 사기가 아닌데 뭐 할 의무가 있어요? 알려줄 의무, 고지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암소리 안 하는 침묵도 뭐가 돼요? 기망이다. 이게 판례인 거죠. 그동안 시험에 나왔던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 알려줬어요. 그러면 아파트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죠? 고지 의무가 있으니까 침묵하는 것도 기망이고 사기다. 또 아파트 인근에 대단히 공동묘지가 있다는 사실도 안 알려줬어요. 그것도 뭐가 있는 거죠? 고지 의무가 있는 것이니까 암소리라는 침묵은 뭐가 돼요? 기망이다. 그런데 단순히 가격을 안 알려주는 거는 뭐가 아니에요? 기망이 아닌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1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누가 와서 1억 5천에 팔라고 하길래 암소리 안 하고 1억 5천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이 아파트 1억이 아니라 1억 5천이요라고 말할 뭐는 없는 거죠? 고지 의무는 없는 거니까 그거는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다. 요 세 가지가 나왔으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침묵이 기망이 되고 사기가 되려면 고지 의무가 존재해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망이 존재하고 기망이 위법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위법은 뭘 말하냐면 비난 가능성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모든 기망 속임수가 다 사기인 것은 아니고 비난할 정도여야 비로소 뭐가 돼요? 사기고 위법한 거다. 이거 우리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겠어요? 1억짜리 아파트를 상대방에게 1억 5천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1억짜리 아파트를 1억 5천이라고 얘기한 것은 명백히 뭐예요? 기망인데 그래도 사기는 아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파는 사람은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이고요. 따라서 가격을 높게 부르는 것은 뭐 할 수 없는 거죠? 비난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뭐가 될 수 없어요? 사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세 번째, 고의여야 됩니다. 채는 여기서 답을 많이 찾아요. 과실로 기망한 것은 뭐가 되지 않아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청경자 화백의 미인도 위작이냐 진품이냐 말이 많잖아요. 그죠? 특히 가장 엽기적인 것이
그림을 그린 본인이 내가 그린 게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데도 그게 위작이 아니라 뭐죠? 정상적인 작품이라 감정을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그림이 위작으로 밝혀졌어요. 그러면 그 미인도를 판매한 사람이 그것이 사기가 되느냐? 사기일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도 위작인지 진품인지 어떻게 몰랐잖아요. 결과적으로 그것이 만약에 가짜임이 밝혀지더라도 그것은 과실로 기망한 것이니까 뭐가 될 수 없어요? 사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사기가 되려면 그 판매하는 사람은 그것이 위작인 줄 알면서도 진품이라고 했다는 뭐가 있어야지만요? 고의가 있어야지만 사기고 고의가 있어야지만 사기가 성립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 고의는 이단의 고의여야 됩니다. 이단의 고의라는 말은 뭐냐면 기망을 해서 착오를 일으키겠다는 1단계 고의와 착오를 일으킨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뭐요? 2단계 고의가 있어야 돼요. 주의하실 것은 상대방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힌다는 간다는 고의는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망을 해서 착오를 일으키고 착오를 일으킨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뭐요? 2단계 고의만 있으면 되고요. 그놈을 연명해야지. 손을 입혀야지 이런 가해 의사까지는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착오의 차이점이 나오는데 착오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중요 부분이고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기는 아니에요. 사기는 하등에 뭐가 없더라도요.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하더라도 요건을 갖춘다라면 사기를 이유로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고요. 다시 말하면 사기자 또는 상대방 측에서 경제적 손해를 가한다는 고의는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뭐까지는 필요 없습니까? 경제적 불이익까지는 필요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인과관계가 필요해요. 인과관계는 객관적일 필요는 없다. 포우자 입장에서 주관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 이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죠. 강박, 해악을 고지해서 공포심을 느끼고요. 그 공포심에 기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고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려면 반드시 강박이 존재해야 되는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의사 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로 평가된다면 이때는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여기서 조심할 일이 있어요. 자, 강박을 당했다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그 자체가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에요. 기억나시나요? 또 강박을 당했으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강박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 것도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라면 무효가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반사회적에서 무효라는 말이 아니라 의사 무능력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유사하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강박이 뭘 해야 되냐면 위법해야 돼요. 강박에서는 이 위법이 제일 중요한데요. 물론 사기와 마찬가지로 비난,
가능성이 존재해야 되는데 요 위법성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둘로 나뉘고 있습니다. 첫째,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다면 그것이 정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어도 위법합니다. 예를 들어서 을이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1억을 돌려받는 것은 정당한 이익인데 문제는 빌린 돈을 받기 위해서 죽여버리겠다 내지는 뭐 집에다가 불질러버리겠다 뒷동산에다가 묵을 줄 알아라 뭐 이런 말 인터넷 보니까 뭐 이런 무슨 말이 있더라고요. 밭에 묻어줄까? 열무처럼 쑥쑥 자라볼래? 뭐 이렇게 밭에 묻어줄까? 열무처럼 쑥쑥 자라볼래? 뭐 이런 식으로 했다면 행위나 수단이 뭐하기 때문에 부당하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위법한 강박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행위나 수단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정한 컬투쇼에서 들은 얘기구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면 뭐죠? 위법합니다. 보통 행위나 수단이 정당하다고 할 때 등장하는 게 뭐냐면 고소고발이죠. 어서 오십시오. 또 안 오셔가지고 제가 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자,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고소하겠다고 해서 1억을 돌려받았다면 아무 문제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고소하겠다는 것은 행위나 수단으로서 뭐하죠? 정당하고요. 빌린 돈을 받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1억 플러스 알파 돈을 더 뜯어냈다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었다면 이것도 위법한 강박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고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과실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줬다 하더라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될 수가 없고요. 이 고의도 어떤 고의해야 돼요? 2단의 고의해야 되겠죠. 강박을 해서 공포심을 일으키겠다는 1단계의 고의만으로는 부족하고요. 그 공포를 일으킨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2단계의 고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인과관계가 필요한데 이것도 사기와 마찬가지로 객관적일 필요는 없고 주관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런 요건을 갖추면 사기 강박을 이유로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고요. 다만 이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하냐면 대항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기 강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 문제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병이 갑에게 사기를 쳤어요. 강박을 쳤어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 민법은 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을 경우에만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한 경우에는요. 언제 취소할 수 있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고요. 그럼 역으로 말하면 만약에 을이 선의이고 and 무과실이에요. 그러면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사기 강박을 이유로 뭐 할 수 없겠어요? 취소할 수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갑은 병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자, 사기 강박은요,
위법 행위이기 때문에 사기를 당한 사람, 강박을 당한 사람은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취소를 못해도 뭐는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있는 거다. 까지입니다. 그렇죠? 자, 교재 보죠. 자, 24페이지 오시면 기망행위 해가지고 열심히 제가 떠든 내용이 나오니까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3번 위법성 해가지고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비난 가능성이 존재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컨대 해가지고 노점상이 나오고 백화점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위법성, 비난 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우리가 주체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 여러분들이 길을 가는데 노점상에서 운동복을 팔아요. 얼마야 아저씨? 그랬더니 3만 원입니다. 그럼 뭐라 그래? 아저씨 2만 원만 해요. 이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일단 안 믿는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우리는 노점상 하시는 분들의 말은 잘 안 믿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속이더라도 위법하지 않아요. 3만 원이에요. 근데 그거 3만 원 제값 죽은 사람이 뭐예요? 호구인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백화점에 가가지고는 아가씨 이옷 얼마에 물어봤더니 5만 원입니다 손님이. 그런데 거기서 아가씨 3만 원만 합시다 하는 사람은 없어요. 웬만해서는. 왜 그런 거죠? 믿는다는 거죠. 따라서 노점상이 사기를 치는 경우에는, 기망을 하는 경우에는 웬만하면 뭐죠? 받아줘야 돼요. 따라서 위법하지 않은 거고요. 백화점이 우리를 기망한 것은 조금만 기망해도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위법한 거죠. 왜냐? 우리는 백화점에 대해서 뭐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위법성, 비난 가능성은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조심하시고요. 네 번째, 인과관계 가지고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2번이죠. 우리 교재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 발생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이 고의인데 기망을 해서 착오를 일으키겠다는 1단계의 고의와 착오를 일으킨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는 2단계의 고의만 있으면 되고요. 상대방이 경제적 손해를 당한다는 고의는 뭐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손해를 안 입었더라도 사기를 이유로는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착오와 차이점이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4번 질문은 취소에서 볼 문제죠. 그 다음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요건들이 나오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우측에 보시면 하자 있는 의사표시 효과에서 2. 상대방이 사기 강박을 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3. 제3자의 사기 강박의 경우에서 상대방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는데, 2.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 밑에 두 번째 줄 또 나오는데 다시 말하면 사기와 착오는 뭐 할 수 있어요? 선택적 행사 가능하다. 계속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4가 나오죠.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빼먹었네요. 왜 병은 지가 사는 것도 아닌데 갑에게 사기 강박을 했을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병이 을의 피용자인 경우와 병이 을의 대리인인 경우가 있을 텐데, 피용자는 여기서 말하는 뭐가 되냐면 제3자가 됩니다. 따라서 피용자가 사기 강박을 했다면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갑은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 있는 거고요. 대리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만약에 병이 을의 대리인이라면 을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 있는 거죠. 특히 기억하는 것은 사기 쳤는지 안 쳤는지도 누구만 가지고 따집니까?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진다. 대리인이 사기를 쳤다면 본인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다른 제도와의 관계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나오는데 부당이득반은 뒤에서 나올 거고, 다시 말하면 취소를 못해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담보책임과의 관계는 선택적 행사가 가능하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럼 보시면 교수 쭉 봤는데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건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시고요. 이 정도 효과만 내 것으로 만드시면 충분히 뭐 할 수 있냐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서 1번 도달주의 원칙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이 발생하느냐. 원칙적으로 도달되게 되면 의사표 효과가 발생하는데, 도달이 뭐냐. 집에 영역 내에 진입을 하고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요지 가능한 상태에 놓인다면 도달된 것이고 의사표 효과는 발생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집의 영역 내 진입한다는 말은 상대방 본인이 직접 받는 것뿐만 아니라 동거하는 가족이나 가정부 파출부가 받는 것도 뭐죠? 도달인 거죠. 그죠? 왜요? 집의 영역 내 진입한 거니까요. 근데 주의하실 것은 상대방 집의 영역 내 진입했더라도 뭐가 있어야 돼요? 요지 가능성이 있어야 되므로 만약에 요지 가능성이 결여가 되면 그때는 뭐 되지 않아요? 도달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첫째, 즉시 회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 가정부가 받았어요. 집의 영역에 진입한 거잖아요. 근데 피의자가 옆에 보고 있다가 받자마자 바로 뭐 해버렸냐면 회수해버렸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뭐 할 틈이 없었죠? 읽어볼 틈이 없었으니까 요지 가능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뭐 되지 않습니까? 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두 번째,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민등록지에 내용증명이 배달됐어요. 근데 상대방이 실제로 거기에 뭐 하지 않고 있냐면 거주하지 않고 있다면 이것도 요지 가능성이 결여가 되기 때문에 뭐 되지 않아요? 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에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집의 영역 내에 진입하고 요지 가능성이 있어야 도달되게 되는데 누가 입증하느냐? 도달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표호자가 주장한다면 표호자가 입증해야 되고요. 상대방이 주장한다면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는데 문제는 표호자 입장에서 도달을 입증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냐면 내용 증명 우편이 필요한 거죠. 뭐가 필요한 거죠? 등기 우편이 필요한 거죠. 좀 정확하게 기억하시라는데,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내용 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이 상대방에게 배달이 됐어요. 아, 죄송합니다. 상대방에게 발송이 됐어요. 발송이 되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된 것으로 뭘 해주냐면 추정을 해줍니다. 자, 내용 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이요. 발송도 됐고 거기다가 반송, 되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됐다면 이때는 도달된 곳으로 뭘 해주냐면 간주를 해줘요. 이것도 차이점이 있는 거니까 확실하게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에 반해서 보통 우편, 일반 우편에 대해서는 도달에 대한 추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원칙적으로 도달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또 이런 문제도 생겨요. 자,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도달이 돼야 비로소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긴다는 말은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는 아직도 뭐가 없어요? 효과가 없다는 얘기니까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시험에 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발신 후 도달하기 전 요 사이에 표우자가 사망하거나 표우자가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따라서 표우자가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도달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뭐가 생기죠? 효과가 생긴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발신주의입니다. 자,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는 언제 취하느냐?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사원 총회 소집 통지는 발신주의입니다. 이거는 잘 안 됩니다. 시험법이에요. 두 번째, 답장이 발신주의다. 뭐가요? 답장. 따라서 최고에 대한 답장인 확답은 뭐냐면 발신주의고요.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은 뭐죠? 발신주의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끝이에요. 저 교재 좀 볼까요? 자, 27페이지 보시면 도달의 의의가 나와 있고 3. 발신한 후 도달되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 4. 의사표시가 불착되거나 연착되면 당연히 표의자가 책임을 져야 되고요. 5. 발신 후 도달절 사정 병역.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발신주의에서 총 다섯 가지가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뭐가 되는 거죠? 두 가지인 거죠. 자, 일단 4번 사원총회 소집통지는 뭐예요? 발신주의고 나머지 네 가지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답장인 거죠. 1. 최고에 대한 답장인 확답은 뭐죠? 발신주의. 2. 최고에 대한 답장인 확답은 뭐죠? 발신주의. 3번도 마찬가지죠. 최고에 대한 확답은 뭐죠? 발신주의. 5. 격지자간의 승낙. 뭐에 대한 답장입니까?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은 뭐죠? 발신주의죠. 그 다음에 3번. 의사표시 공시송달인데 효과는 우리한테 의미가 없고 욕감. 자, 언제 공시송달하냐면요. 과실 없이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뭐합니까? 공시송달을 한다. 마지막으로 우측에 수령 능력이 나오죠. 자, 일단 모든 제한 능력자는 수령 무능력자입니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가 받더라도 뭐 되지 않습니까? 도달되지 않는데 다만 제한 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거 가능하고요. 법정 대리인이 안 떼는 뭐가 되죠? 도달이 된다. 다시 한번요. 제한 능력자가 받더라도 도달되지 않지만 제한 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건 가능하고 법정 대리인이 안 떼는 뭐가 되죠? 도달이 된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됩니다. 여기까지고요. 좀 쉬었다가 법률행위의 대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